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원 후보와 함께 새로운 파주를 만들어갈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파주 금천역에 첫 유세를 왔습니다. 13일간의 우리 경기도 선거의 첫 출발지로 파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파주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파주는, 경기 북부는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끝 변방이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이제 파주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동북아 평화 공동체로 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는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가장 앞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가장 앞서 발전할 곳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 파주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최종환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축해서 서로 손잡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국가가 소수의 힘센 자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계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격차가 커지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살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27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없습니다. 멸종합니다. 미래가 사라집니다. 공평함, 이것은 사람 사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간에도 이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경기 북부가 죄지었습니까?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왜 오로지 북부 주민들만, 접경 지역만 홀랑 다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필요합니다. 군사 규제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한 손실과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얻는 편익의 일부를 떼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에서는 모두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떼서 그들의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평함의 가치고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때까지 억울하게 피해받아온 경기 북부를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각별히 지원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억울함을 없애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나라다워져 가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답지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기도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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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재명!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경기도의 새로운 책임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과 손잡고 새로운 파주, 지금까지처럼 핍박받고 억울해진 파주가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당당하게 경기도의 새로운 일원으로 북한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 파주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파주의 책임자 누굽니까? 최종환입니다. 최종환! 최종환과 손잡고 파주에서 새로운 경기도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의 이름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우리가 외곽입니까? 앞으로 경기도는 경기도가 가진 자원과 기회와 잠재력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도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겁니다. 경기 퍼스트. 경기도는 지금까지처럼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과 발맞춰서 새로운 경기도, 변화하는 경기도, 새천년 경기도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최종환은 파주에 살 겁니다.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다. 경기도민 모두가 내가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더니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여러분? 파주가 바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최종환에게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파주에서는 최종환을 찍으러 가는 길에 이재명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최종환만 찍어서 시장이 됐다고 해서 파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잘 돼야 합니다. 의회가 잘 되려면 나원을 찍어야 됩니다. 나원이 당선했는데 가원이 떨어진 경우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에 가와 나가 있거든 무조건 나를 찍으십시오. 나가 아니라 일에 나를 찍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3인 선거구에서는 우리는 1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고루 2등, 3등 합시다. 그래서 의회 다수를 차지해야 최종환 후보가 시장이 돼서 파주를 바꿀 때 발목 잡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재명처럼 시민들하고 손잡고 의회 다수당하고 싸우느라고 싸움꾼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무상교복 하나 통과시키려고
9번씩 의안 내가지고 8번 부결되고 9번 만에 통과되는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나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 되더라도 도의원들이 야당이 많아지면 또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 별로 그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도구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이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주권자가 맡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발목 잡고 방해하고 부결하고 사퇴하면 포용력을 발휘해서 아 니네들 주장 맞구나 포기할게 이렇게 합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민과 손잡고 저 새누리당 의원이 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결했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항의전화 받게 만들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다가 결국 다섯 번째는 1년 지나서라도 통과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인 머슴이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당이 숫자가 많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교복 하나 통과시키는데 1년 걸립니다. 청년배당 통과시키는데 1년 걸립니다. 교육지원예산 통과시키는데 2년 걸립니다.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파주에서는 도의원 전부 1번 찍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장 아니 이재명 도지사가 안 싸우고 도민의 뜻을 관철해서 새로운 경기도 서울과 경쟁하는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경기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파주의 주인은 파주 시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파주 시민이 최고입니다. 최종한 후보와 손잡고 새로운 파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정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이 오게 만든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이 파주가 지금까지처럼 변방이 아니라 북방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희망과 새로운 출발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최종환 후보와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파주 시민이 바라는 경기도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바라는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기 새로운 파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여러분께서 지지해서 도의원 후보 모두 당선시켜주시고 시의원 후보 모두 당선시켜주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주가 될 겁니다. 저는 성남시정 8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고난과 국민이 맡긴 예산을 첫째 나쁜 곳에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시민이 맡긴 고난과 예산을 내 것이 아니므로 주인의 것이므로 나는 무슨 힘으로 공정하게 사용하기만 해도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만 해도 정녀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지와 용기와 추진력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옥 같은 곳도 천국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만한 전혀 새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성남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남에 산다는 말 하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남 철거민 도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성남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됐습니다. 최종원 후보 실력 갖추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파주를 잘 압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최종원 후보를 파주시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 지금까지 파주가 겪었던 그 억울함, 그 불공정함 다 실현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억울하게 피해 입어온 이 파주, 이 북부지역, 경기 동부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공정함을 추구하는 경기도지사와 손잡고 오로지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만 총력을 다할 후보 최종환 후보와 제가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최종환을 지지합니다. 최종환을 믿습니다. 새로운 파주시를 믿습니다. 새로운 경기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한번 알아주세요! 부지사님 네. 알아주세요! 아, 네.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가 이곳 파주시에도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압도적인 승리! 6.13에서 그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의 박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협약식을 좀 진행을